안녕하세요, 코코스입니다. 오늘 나 혼자 수리한다는 양변기 부속 교체 편이에요. 저와 함께 양변기를 먼저 철거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철거를 해왔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있던 부품을 철거 다시 하고 그 다음 새 제품으로 교환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필베그를 철거해 주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필베이브를 교체해 줄 건데요. 필베이브의 역할은 물을 차오르게 하고 멈추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이 너무 안 차거나 천천히 차거나 많이 차는 경우에 필베이브 고장일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때는 필베이브만 또 따로 판매를 하니까 따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네, 어느 정도 조여주시고요. 위쪽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건데요. 이 부구가 벽에 닿아서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상태로 잡고 몽키를 이용하거나 다른 봉구를 이용해서 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필베이브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플러시 밸브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플러시 밸브는 설치를 해줄 텐데요. 항상 이 보충수 들어가는 곳이 반대편으로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와샤, 너트.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너트를 조이려면 몽키로는 솔직히 택도 없어요. 택도 없는데 그렇다고 첼라 워터펌프 플라이어가 있는 집들도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간혹 제품에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공구가 들어있어요. 이용해서 해주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플러시 밸브를 꽉 잡아주시고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거의 다 설치가 다 돼가요. 마지막으로 변기와 물통을 고정해주는 고정 너트를 설치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제 버튼을 설치해 줄 텐데요. 버튼의 경우에는 측면이 있고 전면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면에 있는 건 보통 일반 부속이라고 부르고요. 측면에서도 내림 버튼이 있고 누르는 버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맞는 제품을 잘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버튼 설치해 볼게요. 버튼 설치. 이 버튼의 경우에는 지금 저처럼 세워놓고 하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아예 변기에 고정을 해놓고 마지막에 설치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다 됐고요. 지금 하나 빠진 게 보이죠? 바로 필밸브와 연결해 주는 보충수 호스입니다. 호스를 그리고 필밸브에 꽂아 주시고요. 그리고 포인트는 이 보충수 호스를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게 빠져있는 집들은 저희 영상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지만 물이 변기 안쪽으로 물이 잘 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빠져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정확하게 체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개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 마개를 연결할 때는 너무 느슨하지도 너무 팽팽하지도 않은 정도 해서 눌렀을 때 들어 올려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설치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변기에 가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물통을 체결해주기 전에 이 고무 패킹을 잊으시면 안 돼요. 플러시 밸브 아래쪽에 패킹을 끝까지 넣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다 됐다면
너트를 구멍에 잘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멍이 4개가 있죠. 위치에 맞게끔 설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물통이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흔들리죠. 이 가운데 아까 마지막에 체결했던 공 패킹 때문인데요. 그래서 너트를 조여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한쪽씩 꽉 조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양쪽을 조금씩 조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넣어주고 반대쪽 이제 한쪽씩 조금씩 더 조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대쪽도 위에서 같이 눌러주면서 살짝 눌러주면서 조아주시면 더 꽉 조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반대쪽 되면 잘 고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필밸브에 마지막으로 호스를 연결해주면 끝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손으로만 꽉 조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앵글밸브에 연결해서 물을 틀어주고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밸브의 부구가 벽면과 닿지 않고 보충수 호스와도 걸리지 않는지 확인해주시고요. 버튼에도 걸리지 않는지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직접 한번 시도해보시고요. 그래도 어렵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코코스리 쪽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코코스리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